아이고야. 저거 그럼 나중에 주름 그대로 잡혀요, 저거 얼굴. 잠 깬다. 그럼 아침에 운동으로. 힙합 하시는 분이 필라테스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. 아침인 것 같은데. 네, 아침. 원래 이 시간에, 원래 이때쯤 주무시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? 자, 이번에는 발을 해서 진행해볼게요. 네, 아이로. 오케이. 평상시에 하셨던 거죠? 얼마나 된 거예요? 한 세 달? 아, 그래요? 오랬네. 뒤로 누워주면서 유지. 나이스! 저 넘어지면 어떡해. 자세가 지금 보다. 그렇죠. 앤 마시고. 더 밀어내, 더 밀어. 후! 오, 좋아, 좋아. 나이스! 후! 되게 유연하다. 네, 잘하셨어요. 내릴게요. 오, 잘했어요. 다리 붙여주고요. 뒤에게 네. 밀어줘. 선생님 갑자기 자랑하시네요. 너 이거 안 되지. 일곱. 저 어떻게 해. 알겠습니다. 해볼게요. 점프. 와, 어떻게 자, 거기서. 와. 와, 머리 숨 많은 거 봐. 그럼 어떻게 올려? 자, 그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 올릴게요. 마시면서 쭉. 쭉쭉쭉쭉. 된다. 야, 그렇게 된다. 된다. 그렇지. 그 상태에서 다리 접어요. 그렇지. 오. 유연하다, 야, 허리가. 잘하네. 3개월 했네, 진짜. 아침마다 다니셨네. 훅! 훅! 오케이, 한 번 더. 고. 오케이. 우와, 잘한다. 유지태네. 근데 표정 관리만 좀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. 어머, 딴 사람 같아. 자, 다리 맞춰. 시작. 우와, 씨. 우와, 씨. 오케이. 필라테스 가발 쓰고 하시는 거 아니죠? 야, 저 버클지 가발 쓰고 하면서. 약간 바꾸어 씨가. 아니 근데 사실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우리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밤에 작업하고 맞아. 아침에 그냥 뭐 시간이. 해가 뜨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푹 자다가 다시 밤에 일어나서 작업하고. 형님 일어나셔야 됩니다, 형님. 좀비예요, 뭐예요? 이런 일상인 줄 알았더니 네. 굉장한 아침형 인간이네요. 초반에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. 맨날 그 밤 새벽에 작업하고 그래서 오후 정도에 잠들어요. 그러면 다시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를 한 5년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을 했어요. 제가 정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좋아. 수치가. 네, 그래서 그래서 패턴을 일부러 바꾼 거예요. 네, 바꿨다가 이제 더 빡세게 지금 바꾸려고. 아니 근데 또 그렇게 바르게 살면 아티스트들은 그런 느낌 휘 사랑하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좀 안 떠오르지 않아요? 좀 아 그게 다 그 허세였어요. 보통 저도 뭔가 밤에 해야지 뭔가 영감이 또 오르죠. 이런 줄 알았는데 아침에 해도 집중하면 더 잘 돼요. 선입견이었네 우리. 네, 그러니까 안 해봐서 그랬던 거지. 그런 거 있었죠. 더러워진 밤 평소를 백날 해봐 다시 아 매니저님 보나요? 매니저님 안녕하세요. 기리보이 매니저 고준혁이라고 합니다. 나 양세찬인 줄 알았어. 아니 아까 누가 마스크 쓰고 있는데 잠깐 동생 약간 양세찬 좀 살짝 닮았어. 나 진짜 그 생각했는데. 닮았어. 이제 3년 조금 넘었습니다. 저희한테 제보해 주실 게 있으세요? 형이 작업량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. 앨범도 많이 내가지고 팬들이 쉬어라 기리보이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아니 하루에 10곡을 내주신 적도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.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. 그냥 필 받을 때는 진짜 몇 곡도 만들 수 있고.